자, 오늘의 양념이론은 이제 고기 2kg. 고기 2kg고 이제 삼겹살 목살하고 그다음에 이제 돼지 양념, 그리고 오리 양념. 이렇게 잘 먹을게요, 여러분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뜨겁다, 근데. 너무 뜨거워. 쌈 싸서 드세요. 쌈이요? 저는 쌈무. 잠시만. 쌈을 뭐 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. 쌈무에다가 깻잎 장아찌 올리고 삼겹살 마늘 쌈장 뭐야 이거 버섯 근데 이게 너무 뜨거울 거 아니야? 양념 익었나? 하겠다. 섞어 먹는 게 다양하게 먹을 때도 있어야죠. 오리 맛있나 이거? 건강해. 탑산물 올려가지고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뭐야 쌍추쌈 이런 거보다는 이제 쌈무에 올려서 넣는 걸 좋아해요. 초장에 찍어 먹는 거는 이제 좀 약간 전라도 스타일 아니야? 초장에 찍어 먹는 거 약간 좀 전라도 스타일 아닙니까? 약간 좀덜 익은 거 아니야? 이 끝에 쪽에 이런 거 먹어야지. 정인이도 스티커 5개 고맙습니다.
마늘 넣고. 아니 너무 뜨거울 것 같은데 뭐. 아 아, 쩝쩝이요. 유튜브에서 워낙 까여가지고, 이제 쩝쩝이 잘 안 해요. 아, 역시 잘 아시는구나. 살 빼면 이제 피곤해질까봐 안 빼는 겁니다. 너무 명이 나물이 아니고 깻잎. 깻잎 장아찌. 쑥 밀어넣고. 근데 역시 근데 생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. 생고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양념 안 된 게. 덕진이지님, 이미 제일 물을 흐리고 있어. 좀 나가세요.
천천히 먹으라고요? 고기 다니까. 이 오리고기가 괜찮네. 그럼 이 양념 중에는 이 오리 양념, 이게 오리거든요. 이게 맛있어. 아, 근데 먹방에서 그만 먹으라뇨. 먹으려고 사온 건데. 자, 아. 맛있구만. 한 게 어렵죠. 그래서 집에 구워 먹기가 좀 그래요. 그래서 자주 구워 먹기가 힘들어요. 추천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. 저 코카콜라 좋아해요. 집에 있어서 먹는 것 뿐이에요. 배달된 거. 도네님 어서 오시고요. 그 뭐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뭐 빠졌으면 빠졌는갑다, 썼으면 썼는갑다 생각하시면 돼요.
다 먹죠. 제가 예전에 고기 많이 먹었을 때 4kg인가? 근데 그때 대패 먹어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. 너무 그 입판에서 구웠는데 기름이랑 물이랑 섞여가지고 느끼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. 완전 니글니글. 식대만큼 수익이 나오면 좋겠지만 식대만큼 수익이 안 나옵니다. 아, 마늘 안 넣었나? 완전 뜨거, 완전 뜨거. 고기가 이렇게 집에서 먹으면 맛있기도 하고 괜찮긴 한데 비철이 이거 냄새랑 이런 게 좀 문제예요. 냄새랑 이런 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. 아니, 목소리만 안 갑니까? 자익을 추천! 자익을 그거 되게 안 좋다던데요. 자익을이 고기가 안 있는데요. 그래서 아무도 추천 안 한다던데. 아, 갈매구이 먹어서
갈비구이님 반갑습니다. 어떤 게 10만 원이 넘어요? 호롱이랑님 또 풍선 하나 감사합니다. 안방 고양이야? 한번 검열해 볼게요. 기름을 약간 양념적으로 옮기자. 어렵죠, 집에 환기시키는 게. 추천들 좀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화면 터치에 따봉 표시, 자, 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그리고 하단 좌측에 보시면 별 표시, 즐겨찾기.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.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들은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. 아,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좋아요, 구독. 돼지고기는 좀 바삭이 익힌 걸 좋아하죠. 뭐 물론 요즘에는 뭐 설 익혀도 된다고 하긴 하던데, 제가 예전에 돼지고기 이제 좀 덜 익은 거 이렇게 막 많이 먹다가 장염도 잘 걸리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바삭이 익힌 걸 좋아해요. 업자님 어서 오시고요. 고기는 좀 바삭이 켜야 돼요, 돼지고기는. 오케이. 저는 바삭이 익힌 거 좋아하는데요.
각자의 취향 아닙니까? 취향. 각자의 취향이죠. 취향, 취향, 취향. 바닥에 기름 생각하면 극혐이다. 근데 뭐 방송하는 사람이 뭐 어떻게 뭐 어쩔 방법이 있습니까? 먹을 때 먹고 해야지. 저도 뭐 집에서 사실 그렇게 구워 먹고 싶진 않아요. 방송하는 입장에서 뭐 어쩔 수 없죠 뭐. 아, 맛있다. 야, 반가이. 아, 맛있어 그냥요. 내 모자랑 바꾼 건데. 아, 이거요? 네, 오리. 오리 양념, 돼지 양념, 목살, 삼겹살. 양념은 근데 이것을 하나?
다이어트의 적이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진짜 고기만 먹어서는 그렇게 뭐 살이 찌거나 하진 않아요. 아주 졸라 뜨겁네. 돼지고기, 오리고기 이런 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아가지고 뭐 그렇게 뭐 기름 가지고 뭐 그렇게 찌진 않아요. 무슨 합리합니까? 여러분들, 그거 있잖아. 포식 동물들은 덩치가 엄청 크고 막 살도 있고 하잖아요. 근데 육식 동물 중에 살 있는 거 봤어? 육식 동물들 다 근육이잖아요, 여러분. 응? 육식 하면은 전부 근육질 됩니다, 여러분. 육질하세요, 여러분. 뭐야, 이거. 난 전부 근육입니다. 몰랐어요? 근육인데. 아. 여러분, 방송하면은 돈 벌 거란 생각은 버리라니까요. 근데 양념은 좀 짜네요. 먹다 보니까. 야채는 살 안 쪄. 야채는 살 찌는데요.
낙차도 살 찌죠. 쑥맥님 어서 오시고요. 주환이 오늘 좀 늦으셨습니까? 아니 뭔 소리입니까 수아님. 방송도 키우면 알림도 갔을 거고 방송국에도 내가 글을 남기는데, 아니 요즘에 여자한테 빠지셨나 수아님? 항상 낮에 그 역행 가가지고 놀고 계시던지. 아, 기름 탔어. 이거 먹고 치우는 게 일이죠.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. 에릭스님 어서 오시고요. 형 야채 한번 가시죠. 어디로요? 저 유튜브 가서 보고 오세요. 얼마 전에 그 삐했나 했으니까. 배가 불러도 맛있나요? 배부른 맛 없죠. 짜요. 오리가 좋지. 고추장 양념은 좀 짜요. 변화가로 약행 한번 가시죠. 뭐 약간 가야 됩니까? 근데 저는 이상한 게, 아무리 그 야외 방송을 하면 비주얼이 안 산다고는 하지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진짜 사람들 잘 안 보던데. 원래 밥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양념 때문에 먹는 거예요. 짜니까. 약간 좀 빨간데 먹어도 되나? 오늘 판 거 한 사람밖에 없는데 방송 잡아야겠습니다. 시청 인원만 많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같네요.
펜 가입을 요즘에 아예 안 들어와요, 제가. 햇반도 은근히 중독성 쩝니다. 햇반 중독성은 뭐예요? 처음 들어보네. 햇반 중독성이 뭐예요? 아, 간편함에 중독성. 원래 밥 볶으면 맛있긴 할 것 같아요. 유튜브에 그 ASMR 그 소리를 더 키우라고요? 소환님, 방송을 일찍 했는데 지금 11시 11분밖에 안 됐는데 말입니까? 마늘 많이 먹으라고요. 인간 되라고? 아, 쌈무요. 쌈무 제가 따로 사왔어요. 1kg짜리. 근데 좀 아쉬운 게, 그, 파채를 안 팔더라고요. 파자리기랑 먹으면 맛있는데.
아, 진짜 괜찮으니까 10개의 팬가에 고맙습니다. 자, 추천 지사찾기점 눌러주시고, 유튜브 구독자들, 유튜브 시청자들은 좋아요, 구독 좀 눌러주세요.